네, 미래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은 나이대가 바로 청년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청년 시절의 고민을 청춘 고민 상담소에서 지금부터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이 시간 정말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시죠. 마이크 임팩트의 한동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다. 네. 예. 감기 안 걸리셨죠? 네, 감기 걸리신 것 같네요. 저는 지금 목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예. 건강이 최고죠. 네. 자, 그리고 미디어캐스터 강주리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요일의 마스코트 강주리입니다. 예, 강주리 캐스터는 네. 아프진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저 너무 튼튼하죠? 네, 비결은 그래요. 고기입니다. 아, 고기? 네, 네. 고기를 많이 먹으면 어떨까 싶어요, 서진 씨. 네. 많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서진 씨의 건강을 또 쾌유를 기원하며 네. 2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한동원 대표님께서 저희에게 미니 강연을 해주실 주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청춘이여 지금 네모하라입니다. 청춘이여 지금 네모하라. 뭘 해야 될까요? 것 같아요. 뭐죠? 지금 떠나라. 네. 아, 지금 떠나라. 청춘이여 지금 예. 시작하라. 시작하라.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네. 지금 일하라. 일하라. 네.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맞아요. 네. 일하라. 열심히. 맞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의지가 느껴지네요. 네. 다 맞는 말 같은데 이걸 네. 다 포괄하는 의미의 주제를 가져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는 정말 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또 삶의 목적점으로 삼는 것이죠. 청춘이여 지금 행복하라라는 주제입니다.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예. 한동 대표님한테 방송 전에 가끔 소소한 이야기 털어놓을 때가 있거든요. 예, 예. 지난주 방송 전에 아 정말 행복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라는 고민을 털어놨는데 네. 오늘 주제 아주 저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은 행복지수 100점일 것만 같은데 네. 어떠세요 실제로? 저는 행복점수를 100점으로 본다면 한 65점 정도. 네. 예. 생각보다 낮죠. 예. 네, 한 65점 정도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도 저희 보면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편이거든요. 편이어서 이제 어느 심리학과에 있는 친구가 행복도를 조사했는데 저희 직장에서 제가 굉장히 월등히 높게 나왔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복도에 느끼는 정도가 사람마다 틀린 것 같더라고요. 세 분은 행복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다면 어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저는 50점인 것 같아요. 50점. 네. 제가 그러니까 너무 낮게 시작했네요. 직장인 평균하고 네. 비슷한 점수이고 네. 저는 한 80점 정도는 80점. 되는 것 같은데 아, 오늘 좀 떨어졌어요. 아, 건강 때문에. 방송하는데 기침이 나오니까 좀 죽겠네요. 네. 그래도 굉장히 네. 높은 편이시네요. 저도 사실 딱 80점 생각했었거든요. 80점. 네. 네. 나머지 20점은 아직 저의 내공이 부족해서 좀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그래요. 다들 예. 행복하구나. 행복이라는 게 좀 느껴지네요, 오늘. 그래요. 다들 행복해요. 부러워요. 예. 자, 오늘 그 비결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불행과 행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정반대의 좀 개념이다라고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모든 게 다 삶의 일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행복에 대해서 정의 한번 내려주실까요? 어떤 네. 행복일까요? 그렇죠. 이제 행복은 또 개개인별로 삶의 정의가 굉장히 틀릴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항상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에 가는데 어느 순간 생각해보면 이 행복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뭔진 모르지만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 속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라고 물어보면 아, 그 느낌들에 대해서 조금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언제 행복하세요? 전 맛있는 거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저는 딸아이가 네. 저는 딸아이가 막 애교 떨 때. 재롱 떠고 네, 이럴 때. 강주린은요? 저는 뭐 금액이랑 상관없이 크고 작은 거든 뭔가 제가 갖고 싶었는데 갑자기 그걸 살 수 있었다던가 누군가 선물을 해줬을 때 네. 굉장히 뭔가 생각지 못한 행복이 되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가방 같은 거. 그쵸? 네. 그렇게 큰 건 아니고요. 네. 1,000원짜리도 좋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정말 행복의 실체거든요. 우리가 느낄 때 행복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건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돌아보면 저희가 어찌 보면 이 행복이라는 게 환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 보면 아이스크림을 하나 주면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최고죠. 정말 세상을 얻은 것처럼. 하지만 지금 아이스크림을 주면 좋긴 좋지만 그때만큼 행복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럼 이거는 아이스크림이 행복을 가져다 준 건 아닌 거예요. 아이스크림이라는 그런 자극이 있었고 그거를 내가 받아들였을 때 그게 만들어진 느낌이 행복에 대한 느낌인 거고 결국은 행복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행복감인 것 같아요. 행복에 대한 감정.
그래서 사실 이 행복에 대한 감정이 이런 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거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감으로 정의를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행복감이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행복감을 많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행복의 강도에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행복을 할 때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의 빈도라고 생각해요. 이 행복의 순간을 많이 만들어갈수록 행복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고 점점 행복해지는 것이죠. 네. 저도 약간 대표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 아이스크림이든지 가방이든지 그 순간 제가 필요한 거를 채워줬을 때 그게 행복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질적으로 물질적이든 먹는 거든 감정이요. 그런 건데 지금 또 많이 강연도 하고 계시고 직원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뭐 와이크 임팩트 회사 직원분들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그분들은 어떤 걸 좀 행복이라고 말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뭐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면 행복할 거야라는 생각으로 많이 하거든요. 취업하면 뭐 이제 돈을 많이 벌면 뭐 좋은 배우자를 얻으면 이렇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보면 A면 B이다인데 A면 B이다라고 본인이 정의를 내린 것과 남이 정의를 내린 게 틀린 거예요. 남이 생각했을 때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이거는 사실은 우리의 그냥 생각인 거거든요. 근데 이 생각이 내 개인에서 온 게 아니라 남에게서 온 학습된 행복이면 그때부터 좌절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자기가 정의를 내리면 그게 달성되면 진짜 행복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남들이 행복할 거라고 해서 막 쫓다 보니까 했는데 행복하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건화된 행복, 학습화된 행복은 정말 경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행복도 학습화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네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부러운 삶은 무조건 쫓았을 때 내가 그걸 이러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니까 더 힘든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대표님은 근데 이제 창업하시고 나서 바로 행복하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좀 불행을 느끼셨던 적도 있으셨나요? 인생에서. 그렇죠. 진짜 행복과 불행의 순간이 정말 많은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삶의 순간들이 정말 많았는데 저는 생각을 해보면 창업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의심이 또 저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제 이럴 때 굉장히 좀 불행하다라고 느꼈었어요. 굉장히 혼자인 것 같고 무언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게 굉장히 불행의 순간이었었거든요. 근데 행복의 순간을 돌아보면 행복의 순간은 제가 막 이렇게 했을 때 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분이 와서 굉장히 고맙다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 뭐 쪽지를 주고 가서 이런 자리 만들어서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갈 때 그때 정말 행복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건 무엇이냐면 이 불행과 행복의 순간이 제가 불행할 거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면 행복할 거야 이걸 잃으면 불행할 거야 이런 순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 순간 행복과 불행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자기가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순간을 잘 정의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자기가 그 순간을 또 고집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을 열어놓고 행복과 불행의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 그런데 또 하나의 반전은 제가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불행이 아니었었어요. 제가 그때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런 의심이 들 때 오히려 제 자신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정말 바닥에서 질문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을 되게 잘 찾을 수 있었거든요. 오히려 저는 불행의 순간이 행복이고 오히려 행복이란 정의한 순간이 불행일 수 있어서 이것도 함부로 정의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행과 행복이 함께 공존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오히려 저희가 그때 행복이라 생각했던 게 불행일 수도 있고 불행이라 생각했던 게 행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불행과 행복의 경계도 약간 모호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까지 얘기를 나눠본 결과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대말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랑의 반대 뭔지 아시죠? 사랑의 반대? 네. 무관심? 무관심. 증오나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행복의 반대가 불행이 아니라 행복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은 상태가 행복의 반대인 것 같아요.
같거든요. 네. 이제 인생을 결고보면 행복한 상태와 행복하지 않은 상태인 거고 100으로 봤을 때 행복한 상태가 80이면 네. 행복 지수가 80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이 행복의 순간을 얼마나 채워넣느냐가 반증인 거고 저는 인생이란 게 행복과 불행이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것 같아요. 인생은 그렇게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불행이란 존재는 그렇게 또 정의해보기 때문에 힘들어지는데 오히려 행복의 순간을 많이 채워지면 정말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 방송 지켜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좀 마음이 움직이면서 좀 다양한 생각을 하시면서 또 앞으로 계획도 많이 세우게 되실 텐데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과연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네, 그렇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많고 사실은 정말 많은 정말 식상할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정말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리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하는 데에서 정말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사실은 첫 번째는 꿈을 가져야 행복하다 이런 얘기 많아요. 꿈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식상하리만치 많이 하는 말인데 저도 돌아보면 우리가 진짜 행복했던 순간들을 보면 뭐 예를 들어 청춘이니까 뭐 대학 합격할 때 보면 대학 합격한 순간도 행복하지만 어찌 보면 진짜 행복했던 순간이 고3 때 막 야자하고 야자하다가 뭐 도시락 까먹고 애들끼리 놀고 이런 꿈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놀 때가 정말 정말 행복한 순간들이 맞아요. 많거든요. 네. 근데 돌아보면 꿈을 이룬 순간도 정말 행복한 순간도 많지만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행복한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에 행복하려면 꿈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꿈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그 열정적인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꿈을 가진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꿈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이제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행복한 순간들을 보면 아까 맛있는 거 먹을 때 뭐 이런 순간도 말씀하시는데 뭐 영화 볼 때 또 뭐 엄청난 자연 경관을 볼 때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그 감정의 실체를 보면 이게 엄청난 몰입의 순간이에요. 엄청나게 몰입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고 다른 관념들이나 생각들은 없어진 상태거든요. 근데 완전히 몰입한 상태에 이르게 될 때 이게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에 빠지고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런 순간에 이를 때 몰입했을 때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몰입한 순간들을 많이 만든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정말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은 그런 얘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너무 성적인 말이어서 그렇지만 성감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죠. 네, 성감대라는 말이 분명히 있고 근데 저는 행복감대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행복을 느끼는 역치라는 게 있는 이 정도가 됐을 때 이제 행복해지는 것. 누군가 뭐 좋은 차를 타서 되게 행복해 보인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그런 데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그 사람은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아마 자전거를 타도 행복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행복은 유전이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해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의 정도가 이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행복은 타고났다라고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데서 행복을 느끼는 연습들을 많이 하게 되면 행복감대가 점점 높아져서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행복감대를 느끼려면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진정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게 뭘까? 과연 돈일까? 아니면 정말 진정한 행복이고 감정일까라는 거를 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는 정말 행복 지수가 낮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상하리만치 경제적으로 풍요하지만 행복 지수가 낮은 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 문화적인 요인에서 많이 찾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하나의 답을 강요하고 또 하나의 트렌드를 강요하는 거예요. 이 답을 못 맞추면 뒤처진 사람, 이 트렌드를 못 따라가면 뒤처진 사람 이런 식의 문화인 건 거예요. 또 나아가서 어릴 때 보면은 막 정말 자신의 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를 얘기를 하면 정말 이기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 정말 이 사람들은 취향이 있고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안 좋게 보는 시선들 이런 집단주의적인 시각들이 힘들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주의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이나 취향들을 충실히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우리 소풍 같은 데 가면 자유롭게 놀아라 개인 행동하지 말고 약간 이런 얘기도 진짜 많이 하잖아요. 힘들어요, 그 얘기. 그렇죠. 근데 뭔가 뭐 각오를 얘기할 때도 뭐 열심히 할 테니 지켜봐 주세요.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그런 문화를 굉장히 잘 반영한 이야기들인 것 같거든요. 그런 게 개인의 욕망이나 취향을 점차 죽여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주인이 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주인이 된다는 게 너무 컨셉추얼하니까 근데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 영화든 음악이든 사람이든 음식이든 자기 취향을 잘 정립해가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러 갔을 때도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아요. 이제 이런 게 뭐 A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기의 취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음악 같은 경우도 뭐 멜론 탑백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네. 자기의 취향을 잘 골라서 하게 되고 이런 식의 거를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배우자, 내가 원하는 직장에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길을 더 잘 선택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행복해지게 되는 거죠. 아. 그게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아 행복에 대해서 정의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려지니까 마음이 훨씬 더 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고민 하나 좀 네. 질문 드려볼게요. 네. 저는 진짜 가정의 행복. 예, 저는 부모님이랑 사이가 좋지만 제 아내랑은 사이가 안 좋아요. 아, 네. 안 좋다는 게 무슨 정말 심각하게 안 좋은 그런 거 네, 아닌데 많은 분들이 대화가 막 줄어드니까 이게 행복하지 않은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거든요. 자꾸 네. 의심이 되고. 네. 예, 가족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아, 그렇죠. 사실은 네. 가정이 행복을 하게 하면서도 행복을 저해하는 또 대표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순간을 머릿속에 그려보라 하면 뭐 너른 자연이 펼쳐진 들판에서 오두막 같은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뭐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고 이런 장면을 상상하거든요. 근데 항상 행복의 순간을 얘기할 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게 행복의 조건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보면은 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이런 현상이 진짜 많거든요. 네. 이 이유들은 무엇이냐면 이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기도 하지만 행복을 저해하기도 하는 거예요. 맞아요. 효과에 네. 공감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 일하는 걸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는데 네. 일하러 나가는 거를 육아를 하기 싫어서 나가는 사람 마냥 취급하니까. 그렇죠. 그게 진짜 너무 심했네. 미안합니다. 실제적인 건데, 아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거에 예. 대해서 하죠. 정말 그래서 뭐 출근하는 걸 더 좋아하게 되고 이제 육아할 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이런 게 자신의 개인의 자유를 개인의 행복을 저해하게 되는 건 거예요. 이 사람의 자유나 행복을 발목을 잡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고 이 사람의 발목을 잡은 이유도 자신이 행복하기 위함인데 이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으면 자기도 불행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행복을 완전히 존중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 것 같아요. 이 사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밤에 나가서 술 마시는 거를 되게 행복감을 느껴. 친구들 술 마시는 걸 행복감을 느껴. 이건 자기 이해할 수 있지만 존중해주는 게 필요해. 이때 행복하다고 하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이 행복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고 동시에 개개인 보이는 눈에서도 나는 이때 행복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이때 음악을 들을 때 뭐 책을 볼 때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내가 진짜 행복한 순간이니까 이런 거에서 면밀한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언제가 행복한지를 함께 사는 사람에게 분명히 좀 알릴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은 알려드리세요. 생각이 들어요. 알겠어요, 진짜. 네. 네. 아 저도 좀 돌아보면 사실 20대 때도 행복했지만 좀 지금이 더 좋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데 그래서 지금 좀 시간을 멈추고 싶다는 생각을 또 많이 합니다. 네. 예, 나이 드는 게 좀 두렵기도 하고 그렇죠. 예, 나이까지 들어서도 우리가 행복하려면 또 좀 다른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은 나이 들면 들수록 행복하지 않다라고도 많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젊음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이런 네. 것도 많은데 저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행복해질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가 언제 행복하고 언제 불행한지에 대해서 잘 알게 되기 때문에 행복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게 지혜인 거죠. 삶의 지혜고 자기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고. 근데 젊음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거 보면 뭐 도전할 시간이 많다. 뭐 젊은 피부가 뭐 그립다, 뭐 부럽다, 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게 부러우시면은 부러운 건 되게 존중해야 하는데 이런 네. 거는 비타민을 잘 먹고 관리를 잘하면서 잘 유지하는 방법도 있지만 예. 저는 이런 젊음에 대해서 또 반대로 그리워하는 게 어찌 보면 욕심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욕심이 굉장히 불행하게 하는 거고 사실은 이게 생소하지는 않은 게 어릴 때는 어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어른이 되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어른이 되고 나면 어릴 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서로를 그리워하는 거거든요. 과거는 미래를, 미래는 과거를. 미래가 되었을 때는 또 다른 미래를, 또 다른 과거를. 현재를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를 살고 지금 현재에서 행복을 느끼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뭔가 가식이나 뭔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실제로 진짜로 3년 후에는 지금을 그리워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힘들더라도 지금을 그리워하고 있는 자신은 지금 행복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인지하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네. 현재에 집중하라는 말에 정말 너무나도 와닿았는데 사실 저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여행을 다닐 때 제가 살아있고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이런 소소한 거지만 이런 것들도 약간의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게 좀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돈과 그 행복의 상관관계가 너무나도 좀 궁금해요. 꼭 돈이 궁금해요. 있어야 될까요? 맞아요. 사실은 정말 돈과 행복, 돈을 벌면 행복할 것이다. 사실은 이게 그 자본주의에서 가장 큰 대표적인 명제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이거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불행할 수 있어요. 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뭔가 못해주거나 밥을 먹거나 이건 정말 불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거는 명확하게 사실이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지금 같은 한국의 경제 수준에서는 그거는 또 못하게 되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돈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생기면 이게 뭔가 우쭐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기 충만감이 생겨서 돈이 생기게 되면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남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남에게 의지를 구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외로워지고 고립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행복의 가장 첫 번째 조건으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사람이에요.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고립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돈이 많아지면 권력이 많아지면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사람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CEO들이 뭐 연예인들이 외로워져서 막 우울증에 걸리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명제는 이제 좀 내려놓는 게 굉장히 좋고 행복의 원칙은 사람에게 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군요. 네. 자, 오늘 청춘이여 지금 행복하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이 시간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청춘들에게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그렇죠. 사실은 행복한 순간에 보면 말씀 주셨듯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이 두 가지 요인이 정말 행복하게 하는 요소예요. 인간의 그런 본능적으로. 그러면 있고.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걸 먹으세요. 지금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미래에 취업을 행복하는 게 아니라 지금 행복해지면 미래 행복까지도 이어지고 네. 그게 정말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큰 네.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청춘들이여 지금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행복할 수 있다라고 답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항상 자기 자신을 또 채찍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민 상담해 주실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방법이 네. 있습니다. 청춘 고민 상담소에 글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마이크 임팩트 홈페이지 또는 페이스북에 마이크 임팩트 페이지를 찾아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청춘 고민 상담소 함께해 주신 한동훈 대표님, 강규리 캐스터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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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